이세기는 진짜 잘하는 게임이 뭐냐? 손도 살쪄, 눈도 살쪄, 귀도 살쪄. 죄송합니다. 뭐 전쟁 나면 입대한다고 지레를 하세요. 아주 그냥. 아, 죄송합니다. 진짜 배그 방송 보면서 처음으로 샷건 쳤다 대학 떨어질 때도 샷건 안 쳤는데 위로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탄도하기 그거 아닌가요? 총을 여기서 쏘면 각계 전투 안 배웠냐? 공패도 모르고 진짜. 죄송합니다. 아, 그러면 이젠 배그도 미친 새끼 해도 돼지 미친 새끼야, 김미친 새끼야. 봉준아, 너 전작의 집으로 풍 받으려고 의도적으로 그런 거지. 이 새끼 오늘 존버만 하다 별풍 쳐받고 한 게 없네. 이 친새끼는 줌을 안 하네. 줌은 쳐 안 할 거면 스코프 레도들 왜 껴 해병대에서 사격 안 해봤냐. 좋은나 오랜만에 왔는데 발암물질만 쌓이네. 그 와중에 쳐 웃으시네요. 아... 로켓 날리냐 미친 새끼야. 탄이 위로 왜 올라가 빡대가리 새끼야. 죄송합니다. 웃음 참는다고 힘들어 보인다 봉주리. 아, 전 쏘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봉준아, 탄이 위로 튀면 2층에서 뛰어내려봐 올라가는지. 오늘 별풍 파이 닫아라. 넌 받을 죄송합니다. 자격 제가 없다. 제가 통신병이라 가지고 사격을 좀 잘 몰랐네요. 죄송합니다. 봉뚝비 1분 전. 근데 넌 어디에서 쏘는지 확인도 못하는 게 빡친다. 배그 파밍하는 수준으로 강원도 가서 감자 낳게라. 그게 더 우리나라의 이득이다. 죄송합니다. 파이는 너 살리려고 왔는데 해병대 새낀 어리버리타네. 아. 너나 주태조나 다르게 뭐냐 똑같이 생겨가지고. 내가 저 실력이면 지은니은 자괴감 들 텐데 돼지 새끼라 그런가 좋아 죽네. 1160만 개 모셨다고요? 아, 우리 자비 형님 1160만 개 모셨습니다. 오랜만이네요. 형님 반갑습니다. 처먹고 싸고 이거 빠게 할 줄 아는 게 없지. 봉준아, 아... 솔직히 아직도 마지막에 어디서 쏜지 모르겠지. 아, 시청자 형님들 지금 푸슉푸슉 인정해 주시면 바로 칼 들고 감전동 개청자 갈게요. 아... 야이 개새끼야, 북한이랑 전쟁 나면 네가 앞장서서 우리 지켜준다며 미친 새끼야, 싹 다 전멸하겠네. 야, 기뉴다는 죽는 건 웃기게 죽는데 넌 왜 욕 나오게 죽냐? 아, 죄송합니다. 진짜 정말. 아, 잠시만요. 미필인 조재걸도 탄도학을 아는데 넌 뭐냐? 아, 군대 갔어도 처먹기만 했냐? 이 새끼는 배그에서 할 줄 아는 게 파밍밖에 없어. 이왕 이렇게 된 게 역캠탄방이나. 이 새끼는 진짜 해병대전후회에서 모금해서 고소라도 해야 된다. 아, 진짜 너 진짜 파밍에 미친 거 아니냐? 배그에서도 파밍 만처하고 현실에서도 파밍 만처하니 뒤룩뒤룩 살찌지. 파이는 진짜 성녀다. 나였음 김봉준 머가리 터트렸다. 너 새끼 통신병이면 걍 시작하자마자 수류탄 너한테 던지고 관전으로 접관측이나 해.
총알이 왜 위로 올라가? 미친 새끼야, 원티드냐? 봉준아 게임에서 지읒같이 했는데 비비탄 들고 지금 밖에 나가서 현실 배그나 하자. 죄송하면 48시간 방송해라 개새끼야. 그럼 한번 봐준다. 님들아 그만해요. 봉준이 불쌍하기는 조신아 습새끼. 형님 해병대 후배로서 수치스럽습니다. 형님을 해병대전우회에서 제명하겠습니다. 너 솔직히 말해봐. 기수열애였지 김미친 새끼야. 아 죄송합니다. 또근이나 먹고 잠이나 자다시 갈. 예? 배그만 하면 미천 다 드러난다. 키윽키윽 하지 마라 진짜. 이 새끼는 전쟁 나면 편의점부터 갈 새끼야. 남들 다 싸울 때 처먹고만 있네. 아까 2대2 남았을 때 파이 뒤에서 계속 살리는 거 봤음. 지주제의 영웅 심리는 있어가지고 어떻게든 끝까지 살아남아서 칭찬받으려고 지은이응 그냥 총알바지나 쳐야지. 개머리판으로 뚝배기 45만 대만 치고 싶네. 아이템을 탭키로 먹을지 F키로 먹을지 고민하지 말고 쏘는 법 좀 배워라 시부레야.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컨텐츠는 역캠 탐방이냐? 죄송합니다. 자, 죄송합니다. 아, 제가... 필승 넘역기야 디지일레 예비군 날짜 말해라 만나서 보자. 이 와중에 웃기냐? 서운 내 웃음이 나와. 아, 네, 진짜 여러분들 제 배그 방송 보시느라고 진짜 너무 암 걸리셨을 텐데 만약에 한 판 안에 못 들면 한 판 했는데 10등 안에 못 들면 지금 밖에 비 오는데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옥상 올라가가지고 풀장에서 그냥 30 이 새끼는 전쟁 나면 전우가 죽고 있는데 전투 식량만 처먹고 있겠네. 아 진짜로, 예. 아 정말 마지막 기회 주시면. 예. 이런 돼지 새끼는 전쟁 나면 물자 조달상 즉결 사살하는 게 효율적이다. 아니면 뭐 진짜 낙내라도 진짜 제 머리에 치게끔 진짜 피레침 들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정말 죄송합니다. 많이 안 걸리셨어요. 해병대는 지으시온니은 해물 비읍 신대가리냐? 1분 후 방종 내일 뵙겠습니다. 너는 시작하면 선광탄만 주워서 한타 때 선광 까고 적진 달려 들어가라. 그게 이득이다. 김통신 식대집하는 무덕새끼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끼 웃는 이유가 제가 봐도 봉박이 형님들 드립에 빵 터지는 거다. 갓봉박 형님들. 아, 왜 이렇게 못할까, 아, 진짜. 인정한다, 가자, 기억. 한번 마지막 기회 주신다면, 진짜 그, 욕은 이제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등 안에 만약에 제가 그게. 들면 욕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18니 마지막에 니가 죽으려고 제가 뭐 별풍선 써달라고 이런 말 안 할게요. 이 새끼야, 네. 게임도 오지게 못하면서 영웅심만 제가 만약에 10등 안에 들면 욕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해병대는 뻘로 갔다 왔냐? 누구 해병대가 그리 가리키지? 단판이 아니고 솔랭 1위 할 때까지 쉬지 말아라. 봉준아 배그에서 달리는 거 한이니까 지금 군장 메고 럭키얼룸으로 꺼져 그냥. 봉준 오빠 나 전자기 집인데 드럽게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그만 둘란다 시부래. 진짜 지쪽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그게 재미있냐 등신아. 차라리 10등 안에 못 들면 파이한테 무릎 꿇고 석고대죄나 해라. 그게 재미있냐 그냥 네가 배그한 거 보고 네가 우리 입장 돼서 욕 한번 찰지게 해보자 씨발 김미세야. 10등 안에 못 들면 48시간 할 거냐? 죄송하면 하겠지. 해병대에서 전쟁 났는데 밥이나 처먹으라 그러지.
등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가전에서 총싸움을 해. 넌 재미있어서 배그하냐? 공주나 군복 입고 배그에임해라. 자세가 안 됨있네 이 돼지 새끼. 10층 안에 못 들면 48시간 하던가 파이한테 석고 대죄 둘 중에 하나 골라라. 한 번만 더 파밍만 하면 진심 푸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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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슈. 설구가 길거는 소리 도박도박도박도박도박도박도박 족구가 빵 굽는 소리 노름노름노름노름노름노름노름. 전작의 집 터지서 너무 좋아 웃음을 참지 못하네. 간다. 김기병 대통신 미친 새끼. 그게 더 재미있는데 이 새끼 방송감 잃었네 김미친. 오케이 석고대지 할게요. 이 새끼 7개로 콩 땡길라고 배그 계속 처하네 시골의 셋이 이런 식으로 호랑풍류가 맹키로 콩을 땡기네. 이거 보니 은호 해병대 가면 더미필 되겠네. 또 욕으로만 개 넘기겠네 키읔 키읔 키읔. 아 개집 중해야겠다 진짜. 해병대에서 게임 가르치냐 미필 새끼들 한심한 소리 자꾸 해대네. 단순히 게임 플레이 횟수만 늘린다고 실력이 느냐. 게임을 이해를 해야지 이 닭도 없는 새끼야. 너 군대 얘기도 하지 마라 군필들의 수치다. 아 예 들어오세요. 빡대갈 퀴즈 무튜브에 올라온 거 민지 목소리 중간에 엄청 들리는데 확인 좀 해봐. 이 영악한 돼지 새끼는 우리를 욕하게 만들어 놓고 그걸로 돈 버네 이런 미딩 간사하고 요악한 새끼. 철구는 도박 중독 공주리는 파밍 중독 인정. 네 들어오세요. 네. 솔직히 욕보다 7개씩 터져서 기분이 좋다 예수와의 김미친새야 골라봐라. 네, 공주나 오늘 승민이 생일인데 생일 선물 없냐? 응, 너 앞에 적십등 음무슨 10번째로 죽겠노. 냄새 맞으면 배그가 잘 되냐? 킁카킁카. 벌써 다 이가. 김미 친세지 공주나 해병대에서는 전우가 지읒 뒤져가는데 옆에서 보글이 끓여 먹으라고 배웠냐? 사람 한 명, 한 두 명 정도 떨어졌었는데. 기사님 봉준이 죽방 한 대만 때려주세요.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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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라. 김유다가 한 마리 생각나네. 철구가 이대지 새끼에게 밀어준 것만큼 김유다 밀어줬으면 이대지 새끼만큼 떴을 거라고. 이대지 새끼는 맨날 한 것도 없으면서 모기 짓하며 먹고 자고 싸고만 하니 운 좋은 영악한 돼지 새끼 모기 짓그만. 해병대는 동생 생일 선물도 안 해주냐. GTX1080Ti 흥민이한테 선물로 사주자. 기사님이랑 띄우 하자 해라. 좀 이동할 때 알트 누르고 주변 돌아보면서 다녀라 좀 물소새끼 아니라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꼬라지 하군. 인간적으로 장문은 하지 마라 장문충 새끼야. 기사님 배그 할 줄 알아요? 기사님 나가 계세요. 저 펠롬 있어요. 아시바 이대지 새끼야 나 좀 쉬게 쳐 꺼전 이 새끼. 이런 식으로 콩 땡기라고 내가 만들어진 게 아니야. 장문충씨 발놈의 새지는 김봉준 학문에 키스해야 될 사키 다 이응지. 아 흥민이 너무 좋아. 어떻게 흥민이 너무 좋아?
CCTV 기사님 옆에 있는 돼지가 기사님 좀 모자라 보인대요. 장문충은 대가리 깨야 될 돈이 없나 7개 쏘고 50글자 쓰네. 기사님 저랑 커피 한잔 하실래요? 사랑해요 아저씨. 장문충 말고 이 김밑에 욕하시라고요. 가시고기 성대모사로 기사님 한번 불러주면 용서해준다. 야 이젠 기사님 눈치까지 보냐. 쪽팔리면 방송 끄던가. 기사오빠 나가있어. 기사님 기사님이 그 유명한 배그 대리기사인가요? 와 방송 개지렸다. 아, 방송 개지렸다. 이 쫄부 돼지 새끼는 또 파밍만 처하네. 운빨 쓰레기 새끼. 방송도 개지렸다. 제발 양심 있으면 프로게이머 메달 좀 떼자. 기사님 저 파톰 좀. 오 2배율 4배율 좀 봤어. 아까 저기에 하이바 있었나 형들? 와 이 새끼 어디서 때렸지? 가까이 있었나? 존나 가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존나 가까이 있어. 기사님 지켜보다가 빡쳐서 머가리 갈기면 레전드. 이색이 7개로 욕받다가 정신 차려보니 300개나 없어졌네. 조옥같이 영악한 돼지색이 멈출 수 없게 만드네. 와리얼 물손에 총 맞는데도 앞만 보고 뛰고 있네. 극혐 그 자체. 어차피 봉준인데 결과가 달라질 리 없지. 기사 아저씨는 나가 계세요. 다치기 싫으시면 기사 아저씨 고맙다. 그나마 민간인이나 팰 수 있는 스타나 하시죠. 키읔키읔키읔. 기사님 웃음 참는 중.
석고대지에 갑니다. 파이님 기다려주세요. 이대지색이 내가 없나? 생각을 좀 하고 게임을 처하라고 개머리판으로 머가리 날려불라 나가 이대지색이야. 깔끔하게 할복하면 우리도 이응 지읒하고 안 말아난다. 할복하자 할복. 아니야. 회장님. 예. 제가 예. 요 모니터를 벽에 그려고 예. 이 작업을 했거든요. 그건 상관없잖아요. 이거랑 상관없지. 그러니까. 누가지 배그하실래요? 이 본체 쪽에서 전기가 타는데 아. 붙여놔서 그런 거거든요. 아 본체에 전기가 타요? 예. 이게 좀. 아, 내가 어제 내가 전기는 호남형 나가 있어 우리끼리 할 말 있어. 아무지야. 예, 네, 아무네요. 이게 본체 쪽에 우리 플레이 보고 많대. 우리 입장으로 욕 한번 하자니까. 붙이지 마시고요. 아, 네. 하드도 나갈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네. 아,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상 없네요, 그죠? 그렇죠. 호남형님 봉주리 게임 좀 그만하게 해주세요. 말고 또 와지라니고. 몸 보시 또 걸린. 가있으니까요. 아, 예. 네, 고맙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회장님 안 불러도 되는 걸 같다가 원래 이 기사님 아, 뒤에 돼지 오늘 이불에 오줌 쌌대요. 소금 뿌려주세요. 컴퓨터 본체 쪽에서 전기를 많이 타요. 보통 접지가 안 돼있으면. 아버지 봉준이 총게임에서 탱크 산다고 200만원 현질했습니다. 차마 욕은 못하겠네. 키읔. 게임 못해서 벌받고이 있습니다. 호남형님 봉주리 빵빵한 궁뎅이 좀 때려주세요. 봉준아 이어폰 꺼져 있더라. 다 된 겁니까? 네. 모니터 좀 나오게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모니터 지금 이거 우리 아버지 공준이가 배그라는 게임에서 치마 뽑으려고 300만원 썼습니다. 이미 음소거 해놨다. 인정. 옥상 비가 꽂혔어요. 맞죠? 제가 게임 지면 옥상에서 피레침 들고 있기로 했어요. 모니터 예. 전원만 뽑으면 바로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 뭐 2구짜리 가볼까? 아빠 죄송한데 피레침 좀 주실래요? 요거 하면 되겠지요?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아버지한테 죽겠다고 광고하냐? 폐륜하네 이거. 아빠 저 벼락 맞으러 가볼게요. 아 내가 어제 전기를 못 가지고 내가 뭐. 길리슈트 만들어 입고 감전동 한 바퀴 뛰자 형들 인정. 우산 갖고 와라 우산. 예? 우산. 그래요? 그 피레침 한 다음에 네. 그거 들고 가면 된다. 봉준아 피레침으로는 안 죽어. 콘센트 구멍에 젓가락 꽂으면 돼. 아니 아빠 총을 쏘면 이렇게 하고 위로 날아가잖아요 총알이. 못 잡으면 왜요? 기상은 안 가나?
이게 뭐 그럼 아빠 근데 우산 들고 있으면 벼락 쳐요? 치겠지. 예? 치겠지. 어제 오늘 전동 많이 치더라. 그거 하더라 오늘. 모니터 손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니까 서비스라고 주신 건데 그때 나가고 나서 이 자꾸 전원이 나가요 모니터가. 200m까지 탄이 올라가고 250m부터 정도준이다 봉준아 군대 다시 가자. 벼락쳐도 니 쌀이다 커버하니까 걱정 마. 이거는 모니터를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봉준아 오늘 벼락 맞고 로또 사자. 번개 맞는 건 좀 그렇고 옥상 가서 수영장 물 다 마시자. 케이블 보이시지? 응. 이 모니터 케이블이거든. 응. 일반 모니터 사가지고 응. 이거 꽂기만 하면 돼. 응. 그럼 바로 나옵니다. 응. 응. 이 본체랑 내도록이 좀 떠뜨려 주시면 되는 거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예 고맙습니다. 예, 아이 고맙습니다. 예. 아빠 우산 어디 있어요? 이거 안 쓰는 거야. 번개에 파워? 우산 아침에 니 쓰고 오더만. 아. 죄송합니다, 진짜. 저 쓰레기 새끼네요. 아, 비가 그쳤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저 헬스장 사람들 다 보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정신 차리고 하겠습니다. 정신 차리겠습니다. 전동아, 번개야,
나한테 쳐라! 천두가, 번개야, 나한테 쳐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배그할때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잘하겠습니다. 연습 많이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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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둥아, 번개야, 나한테 쳐라! 번개야! 나 안 치는데요? 근데 안 치는데요? 천둥아! 번개야! 천둥 번개야! 공주나 노잼이다. 그냥 내려와라, 애교. 근데 이제 잘하겠습니다. 진짜 진짜 잘하겠습니다. 진짜 잘하겠습니다. 근데 잠시만, 내 슬리퍼 어디 갔지? 잘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아! 아빠. 우산은 들었는데 천둥이 안 쳐요. 야, 이탈이야. 예? 예? 우산에 우산 쓰고 그 바람하니까 그러면, 예? 그 우산에 우산 쓰고 그 바람하니까 그러면 그 지구의 사람들 다 드라마지 막 이. 그래서 그렇지. 어떻게 아들한테 빡대거리려고. 예? 그럼 돌대가리 나갈까? 예? 그냥 전자녀 켜놓고 공박이 형들이 들이치는 거 보고 있는 게 더 꿀잼이다. 빨리 나오세요. 작업 그대로 하는 게 바로 해가지고 작업 그대로 하고 바로 해가지고 본대로 뒤에 놓았다. 나와세요. 나와주세요. 응? 응. 네? 응. 네. 집 구경? 여기 태양과 같은 드레스룸. 태양이랑 비슷한 드레스룸. 근데 드레스룸에 옷이 이런 거밖에 없어.
그리고 여기가 이제 내가 자는 방. 여기가 내가 자는 방. 여기 TV 이렇게 있고, 여기 침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다른 공간 쓰고, 그 다음에 여긴 창고, 그 다음에 여기도 창고. 무비방? 무비방? 무비는 여기 이 창고 빼고 여기다가 다 한 다음에 무비 여기 방. 아빠 아빠 근데 죄송합니다 진짜 제가 게임을 진짜 이렇게도 지지리도 못하는 줄 몰랐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그냥 다시 태어나는 게 제일 빠른 것 같습니다. 형님들. 예. 제가 봤을 땐 제가 다시 태어나는 게 제일 빠른 것 같습니다. 정말로다가. 예. 저는 진짜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봉주리야 게임 계속 할 거야? 아니요 배그 이제 그만 할 거예요. 배그 더 했다가는 진짜 농담 안 하고 패드립까지 먹을 것 같아요. 예. 진짜 배그 더 했다가 패드립까지 먹을 것 같아요. 예.